지난 5일 일요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입구입니다. 개장 시간까지 20분 정도 남아있음에도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사람 많아요? 없는 거예요? 계속 이랬어요? 코로나 오고 나서도? 그건 아닌데 점점 많아지시죠. 정부는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롯데월드는 여전히 많은 입장객들을 맞이하고 있죠. 한국일보는 롯데월드 측이 충분한 대비를 하고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마스크 안 쓰면 입장 불가능한 거예요? 입장 불가능한 거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 경고를 하고 권장을 하고 착용하고. 그럼 안에 안 낀 사람이 좀 있죠. 직원의 말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입장은 가능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놀러 왔는지? 그냥 애들이랑 놀고 싶어서. 혹시 들어올 때 마스크 뭐 안 쓰라고 맞거나 그런 거 있어요? 마스크 그냥 올리라고. 아, 마스크 올리라고 그랬어요. 마스크 쓰라고 말을 했어요. 안 했는데. 안 쓰면 못 들어간다 이런 거. 네.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들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마스크는 왜 안 썼어요? 혹시 입었다가 혹시 입어가지고 아파졌어요. 오후가 되자 기온이 올라가 답답함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를 말리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개학. 하지만 놀이공원에 모인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많았는데 교복은 왜 입고 온 거예요? 할인을 해줘요, 교복을? 네, 교복 할인. 뭐 뭐가?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이 말을 끼워 들어서. 롯데월드는 중고생 대상 할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학교를 컨셉으로 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플래시몹 공연. 관객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춤을 추는데도 불구하고 댄서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줄에는 거리 두기를 돕기 위해 1.5m 간격으로 테이프를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간격을 지키며 줄을 선 입장객은 거의 없었죠. 그렇다면 놀이기구 소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뭐 소독하나요? 기구를 타고 난 후 기자가 불안함을 털어놓으며 손소독제를 줄 수 있냐고 묻자 직원은 마이크를 껐습니다. 네, 이거 소독제 어딨나요? 이게 따로 배치된 거 기구 소독제밖에 없어가지고 소독제는 없어요? 네. 아, 그래요? 어디서만 있어요? 네, 곳곳에 배치돼 있어가지고. 한국일보 보도 이후 롯데월드는 6일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모션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또한 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좀 더 강화된 대책. 과연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